오늘은 샤워기 제품을 소개해줄게. 애터미 비타민 샤워헤드앤 필터. 일단 헤드부터 볼게. 우와, 디자인 너무 예쁘게 나왔다. 손잡이 부분에 필터가 있고 뒤에 필터가 하나 더 있어. 그리고 여기에 미세홀이 282개나 있대.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효과잖아.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. 한쪽에 염소 시약을 타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기로 실험해볼게. 아니, 염소물이 그대로 나와. 나 지금까지 무슨 짓을... 그럼 이번에는 애터미 샤워기로 실험해볼게. 우와, 정말 깨끗해. 노후된 배관을 통하면 물이 오염돼서 피부 모발에 안 좋대. 이번 기회에 샤워기 하나 바꿔주자고. 애터미 비타민 샤워헤드앤 필터. 자, 이번에는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해줄게.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해야 해. 일단 손잡이에 있는 필터를 세디먼트 필터라고 해.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기존 거를 빼고 새 필터를 끼고 다시 조립하면 돼. 그리고 샤워기 헤드 뒷부분에 필터가 하나 더 있어. 비타민 겔 필터라고 해. 뒷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원래 있던 필터를 빼고 새 비타민을 넣고 다시 조립하면 돼. 정말 쉽지? 세디먼트 필터는 3-4개월에 한 번, 비타민 겔 필터는 1-2개월에 한 번 갈아주면 돼. 그럼 앞으로 우리 피부에게 비타민을 주자고. 애터미 비타민 샤워헤드앤 필터.